자,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자, 오늘 핫선 보고 빠르게 이제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제 목적은 스토리 엔딩. 과연 엔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펙이 안 돼서 계속 못 봤던 거고 스펙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엔딩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만 있으면요. 사실 뭐불 없어도 지금 멤버면 충분히 많이 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핫쌈을 만나도록 하죠. 자, 어딨어? 15개 문제? 오늘 핫쌈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2개 돌고 스템을 최대한 아껴서 하나 돌고 자 바로 진화합니다. 아 이제 엔딩까지 금방일 것 같거든요. 핫쌈 같이 좋은 거를 저렇게 배틀 포인트 3700으로 준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네요. 자 밋밋한 거 보소. 자 일단 핫쌈 나왔고요. 핫쌈의 종족값이 25도 높죠. 너 진화 되니? 아, 너 메가 진화가 있지? 아, 메가 진화 하려면 뭐 필요해? 한참 남았고요. 메가 진화는 아마 안 시킬 것 같네요. 이 상태로 엔딩 볼것 같고, 이 상태로 봐도 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가볼까? 칼춤에 나왔으면 좋겠어. 나그 볼리펀치 그런 거 없는 상관없겠지? 자. 먼저 받을 거 받아주고요. 던전을 돌 건데 던전의 이름 스토리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엔딩까지 쭉 가겠습니다. 별도 신경 안 쓰고 이제 얻을 거다 얻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 잡아서 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잡아서 엔딩까지 갈수 있으면 갈 거예요. 바로 갈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멤버면은 레벨도 충분하고 아, 문제 없을 걸 봐요. 자, 벌레지 시저 코스다. 핫쌈의 힘으로, 핫쌈의 강력함으로 아, 아주 별거 다 쓰고 난리 났는데. 얘가 테크니션이었나 특성이? 그 정황석화 같은 40짜리가 세지는 그런 거였나? 일단 때립니다. 아우, 으아. 집게를 때리는 것 봐. 아, 집게가 얼굴 같지 않나요? 약간 귀엽네요. 크, 강력하시다. 자, 빠르게 진행해서 너무 화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정신 차렸어요 이제. 왜 저렇게 화수가 늘어났나 진행도 안 됐는데 어제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가고 사실 이제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중캠몬 아, 보내드리긴 좀 아쉽지만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한번 다 제쳐놓고. 제압하고요. 이제 바꿔 소용없죠. 벌레 강철이기 때문에 강철이라서 정광석화 한번 때려볼까? 분명히 셀 겁니다. 기존보다. 어우 진짜 세다. 60인가? 데미지? 강력하죠. 1.5배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볼리펀치 같은 게 있으면 호환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없는 거 이제 와서 얘기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깰 거라고 봐요. 스토리가 어려운 게임이긴 해도 가쌈님이 이겨주겠지. 자, 아주 다 주먹을 때려 죽이죠. 강력하죠? 이동 먹어주고요. 빠르게 이동합니다. 나 저번에 배다 깼나요? 나 배를 깬 기억이 없는데? 깼었나? 아, 로켓단이었지? 맞다, 배. 갑니다. 저번 중캠몬 어디 몇 화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진행 빠른 것 같죠? 아마도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냥 참고 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벌레. 아, 벌레면 반감이야? 비행 때리자. 강철이라서 냉간에만 안 맞을 테니까. 야 말하자마자 천 맞는 거 봐. 대단해. 때리고 그치. 야 진짜 세다. 이걸로 제발 때려줘. 심지어 아 됐어. 에? 제법인데 갸로스로 바꿔서 갈까? 강철이 튼튼해서 하긴 했는데 어차피 갸로스 튼튼하니까
갸로스로 가자.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오야 데미지가 하나 이상한 일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 전공석화로 잡지 않을까? 한 번은 버텨, 한 번은 버텨. 이거는 이건 교체해야겠죠? 아 강철이 두 개야. 철인이야. 아직까지 스토리 36. 바로 진행될 것 같네요. 다음 관장이 마트 잡은 지 얼마 안 됐죠? 이 게임이 특성상 동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굴을 뭐 지나오는 그런 게 없고 필드로 지나오면서 도로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 저렇게 나와버리면 곤란한데. 아 일단 얘로 잡자. 잡자 일단 얘로. 아 야 저렇게 나오면은 곤란한데. 아 전기하자. 전기가 짱이다. 나보다 빠르려나? 내가 더 빠르겠지. 레벨이 있는데. 그치? 그치. 레벨에다 스탯 쌓인 것까지 10만 볼트 다 제압합니다. 문제 없겠는데. 10만 볼트 제발 내가 더. 아 작아지기 막기만 하면 되죠? 아 무난해. 넌 아니다 야. 강철 벌레니까 정상으로 맞거든요? 먼저 때리기만 하면 돼. 아빠! 아, 야, 진짜 쓰네? 아, 별거 없죠? 정화석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빨리 가자. 스태미너가 이 스토리가 6밖에 안 먹기 때문에 윗동네로만 안 가면 금방 깹니다. 이번 맵 돌면은 윗동네로 보낼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잘 깨겠지. 아 갸라도스다. 갸라도스가 다 좋은데 90%야 명중률이. 그래서 맘에 안들어. 우추 뭐더라? 동? 아 정말 독이야? 아 독은 괜찮지. 아 조금 끈질기게 버티는데 가차 없구요. 아 솔라빔 같은거 솔라나? 어우 야 나보다 빠르네. 나보다 빠를 수가 있는거야? 아 독 맞으면은 독도 스피드 줄어드나? 괜찮은거 나왔죠. 불이 있는데 지금 갸로스가 갔단 말이지. 아, 이래서 핫삼 내는 건데 혼란. 그냥저냥 버틸만 하지 않을까? 일단 너가 맞고 너가 맞아줘. 맞아주고 냉동빔으로 한 방까지 안 들려나? 내가 빠르고 두 방 잡죠 이러면은. 아 다행이야. 역시 쎄 555야 아 좋구요. 다음 거 넘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떴구나. 빠르빠르 넘어갑니다. 쇼핑할 거 있나? 이런 거 사주고요. 레벨은 바로 맞춰갈 거예요.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레벨업을 시키자. 우리 갸라도스를. 얘는 또 되네? 자 만들어주고요. 드디어 8자리까지 갔습니다. 갸라도스 우리 에이스. 이거 스토리 진행하죠. 그냥 쉽고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른 진행에 게임이 적응을 못했나보다.
나 이런 적 한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 제발 이러지 마. 가끔 이러더라고. 설마 10시 9분인데 지금 설마 점검을 한다거나. 에이 그러지 말자. 제발. 아, 왜 이러는데. 아. 나 킨지 9분 됐어. 이러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 포켓몬스터 뭐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자, 이럽니다. 이 게임이 이래요. 아, 역시 중국이야. 가차 없지? 너 어떻게 이러냐? 아예 밴당한 거 아니지 설마? 아, 설마 점검이겠지? 10시 9분이니까 왠지 어울리잖아, 9분이면. 그쵸? 무섭다 무섭. 게임이 없어진 거 아니야? 전에 이렇게 종료했다가 다음날 켜보니까 게임이 없어졌더라고. 아, 그래서 돌아온 재생 목록에 지금 돌아온 포켓몬스터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네, 이렇게 사라져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아 정말. 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